잠바 줘라. 아니 옷 챙겨 오셨을 거예요. 맞죠? 어떤 옷? 이렇게만 딱 입고 오신 거예요? 다른 뭐 짐 같은 거 챙겨 오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후드 집어? 예, 잘하셨어요. 아주 좋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어이 금팔찌 야무지네요. 이게 저 어디 겁니까? 명품 아니에요? 맞죠? 사람 개무시하세요. 아니 묻잖아요. 네네네네. 예, 아니 뭐 이거 뭐예요 이게? 어디 거예요? 에르메스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요? 저 명품을 잘 몰라갖고. 아 이거 까르. 까르띠예요? 네. 이야. 명품 좋아하시는군요. 저요? 예. 명품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건 맞죠. 예, 명품 예. 싫어하는 여자 어디 있어? 요새는 그것도 많이 한다던데 이제 명품 테크? 재테크 마냥? 네네. 그 마사지 잘해주는 남자 vs 명품 백? 후자요. 아니 솔직하시네. 당연한 거. 너무 솔직하시네. 근데 포기한 거네요. 그럼 약간 명품 백 사주고 약간 명품 사주는 남자는 약간 포기한 느낌? 근데 솔직해서 매력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맞죠? 네. 아, 난 이게 아싸리나. 뭔가 감추고 막 이렇게 안 그런 척 하면은 다 나중에 티가 나거든요. 예, 네. 솔직하시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 이게 나. 누구 닮으셨는데? 황은정? 황은정? 그게 누구지? 황은정님? 코트야. 코트님은 언제부터 보셨어요? 뭐 어떤 걸요? 방송, 아 코트님 방송이요? 아 나요. 코트님 방송은 본 적 없어요. 아니, 아 챙겨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왜 줄차세를 넣으셨어요? 그 합방 좀 많이 하려고. 아 그래요? 네네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다. 아 반전 매력 있네. 예. 오히려 좋네. 근데 맞아요. 그게 맞아. 그리고 전 사실 디아나님 처음 이제 딱 봤을 때부터 네. 그 절대 내 방송 볼 것 같은 사람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예. 네. 그럼 평소에 어떤 방송 많이 봐요? 방송 잘 안 보시잖아요, 방송. 아니요, 아니요. 저 요새 방송 진짜 많이 보고 있어요. 아, 이 방송 저 방송 많이 봐요? 네네. 그럼 줄기찾기 하게 된 계기도 최근에 이제 이 방송 저 방송 보다가 이제 줄차트 하게 되신 건가요? 뭐 그것도 있고. 아. 어젠가 그저께 네네. 커튼님 방송 잠시 잠깐 봤었어요. 보내고 축하합니다 하시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필리핀 도현님 박치세요. 네. 그래서 필리핀 도현님이 되게 마음에 드시나 보다. 오늘 제일 많이 싸주셨네. 네. 고맙습니다. 닥치세요라고 했던 말 취소하겠습니다. 아, 그니까 잠시 잠깐이라는 거는 그거지. 클릭해서 내 방송 뜨자마자 소리 송출되기도 전에 그냥 어 씨발 하고 그냥 바로 끈 거지. 그게 잠시 잠깐이지. 예. 그게 맞지.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오늘 어디로 네네. 가요? 저희 네. 이제 그 돌림판을 돌릴 겁니다. 네. 돌림판을. 이게 진짜 그 오토바이. 아니 아니요. 그 원래 그냥 그 벚꽃 명소 모음이잖아요. 예. 전국 벚꽃 축제 일정 모음. 근데 사실 벚꽃은 핑계고. 벚꽃보다는 이제 그냥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좀 이렇게 라이딩하고 그런 거라서 되게 좋으실 거예요. 집 안에만 오래 있고 이제 밖에 잘 안 나가시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괜찮으실 거예요, 진짜. 네. 일단은 대전을 커트라인으로 두겠습니다. 대전을 커트라인으로 두고요. 대전, 청주, 인천, 서울, 춘천, 강릉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럼 이 중에서 돌림판으로 돌려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중에서 네. 뭐 괜찮은데 생각하시는 데 있을까요? 이거 확대 좀. 아, 잘 안 보이시는구나. 네. 진짜 눈이 안 좋으신데. 네, 눈이 좀 많이 안 좋아. 그래요.
렌즈 끼신 거 아니에요? 네, 렌즈 꼈는데 좀 난시가 좀 되게 심해요. 그거 진짜 안 좋아요. 6개월에 한 번씩 시력 검사하고 그 당시 시력에 맞는 렌즈를 해야 된대요. 맞아요. 네, 시력이 진짜 안 좋으신가 보네. 일단은 볼게요. 예. 네. 어디가 좀 약간 지금 저희는 이제 인천이잖아요. 네, 네, 네. 딱 대전 여기까지. 여기 밑으로는 당일 날 힘들고. 예. 네. 어떠세요? 저희 집이랑 가까운 저기 코트야. 석촌호수? 석촌호수? 네네. 서울 좋다. 근데 평일날 괜찮을까? 출근 시간도 겹쳐 있을 것이고 뭐 좀 새벽에 가실 건 상관없겠지만 사람은 그래도 꽤나 많을 거예요. 사람 존나 많아요? 네,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갈 거예요 거의. 아 진짜로? 네. 미어 터져요? 아니면 인천 자유공원? 인천 자유공원 어제 오는 길을 봤는데 미쳤더라고요. 왜요? 존나 많은 사람. 아 예. 그거 배로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딜 가나 지금 많으면은 차라리 석촌호수? 기왕이면? 네. 그러면 어쨌건 이제 일단 택시를 타고 오셨는데 오신 거는 오신 거고 이제 또 발에다 드리고 그러고 저도 이제 방송을 이제 종료를 해야 되니까. 코트야. 인천 서울은 걸러야 해 사람 미어 타줘. 춘천은 어때요 여러분들? 춘천? 제가 지금 두 번째 인기 있는 춘천도 있습니다. 춘천은 사람 어때요? 춘천은 나쁘지 않아. 서울이랑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디아나님이 잠을 아예 안 주무시고 오셨어. 아예 안 주무시고 오셨거든요. 그쵸. 제가 링크 다 드렸거든요. 석촌호수 인파예요. 아 링크? 네. 석촌호수 인파. 자 줄 서서 갑니다. 볼게요. 와 역시 진짜 롯데월드 쪽이 야무지네. 석촌호수 미쳤다. 너무 많은데? 근데 저 주말 기준이에요. 조금 덜하겠죠 평일은. 평일에는 좀 적을 것 같은데. 석촌호수 나쁘지 않네. 일단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3시 24분이라서 뭐 네. 금방 저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얘기하다가 이제 갈 거라서. 몇 시에 출발해요? 한 5시? 네 그때쯤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쯤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트야 여자야 지금 2시간이라도 자고 출발해. 코트야 형네가 잠실살 아시아 저기 금처 자주 가는데 평일 점심시간만 가도 사람 존나 많아. 특히 지금 벚꽃 때문에 앉을 자리도 없음. 그래 춘천 가실 거면 소양강댐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양강댐? 여기 사람이 거의 없고 그 드라이브 코스로 돼 있어서 가면서 볼 수 있어요. 가면서 볼 수 있다? 예. 오케이. 근데 디아나님 마이크폰 네. 지금 약간 충혈되셔갖고 네네 많이 충혈됐나? 보통 저녁에 주무시잖아요. 저요? 예. 네. 네. 밤은 잘 안 새시고. 네네. 네네 집 보내주세요. 아 그래도 오셨는데 여러분들. 아 올 때 택시비 얼마 들었습니까? 한 6만 원? 진짜요? 네네.
할증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안 봤어요. 잘. 그 정도 나오지 않았어요. 면허 있으세요? 네네. 아 면허 있으시고? 네네. 아 그래요? 운전도 할 줄. 아 저 운전 하는 거 좋아해요. 아 운전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아 차를 사시면 되겠네. 아 그쵸. 근데 차보다는 제일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저요? 네. 차보다 지금 제일 필요한 거? 응. 아 내가 방송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저 수익을 창출해서 뭔가 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집 아무래도 집 사는 거? 집이요? 네네. 지금 좀 많이 모아놓으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 미치셨어요? 무슨 계획으로 한 푼도 안 모았다고요? 아, 네. 없어요. 진짜요? 약간 그거네. 어떻게든 되겠지. 어 저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백마탄 왕자가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친구분들은 다 결혼하셨어요? 어 결혼한 친구 있고 결혼 안 한 친구 있고 애 있는 친구도 있고 애 없는 친구도 제일 있고. 부러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저는 결혼한 친구. 어떤 남자랑 결혼했죠? 어떤 삶을 살고 있죠 그 친구는? 엄청 행복하게 살고 있던데 진짜.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무슨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에 이제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친구가 남편 사진을 잘 안 올리던데 네 애기 사진만 올리고 남편 사진은 잘 안 올리더라고요. 알았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그렇구나. 결혼을 잘했네. 디아나님 결혼 생각 없으시죠? 결혼 같은 거는? 저 진짜 요새 방송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왜냐면 이제 제 나이 서른 되면은 좀 그렇죠? 결혼 생각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위기감이 오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코트야. 결혼하고 싶다. 부인이요? 결혼하고 싶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달고. 그럼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뭐 일단 어떤 느낌으로 그러니까 방송을 접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게 되면 뒷바라지? 아 근데 제 팔자가 뒷바라지 팔자는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같이 일하지 않을까요? 방송은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뭐 다시 쇼핑몰을 차린다든지 아 뭐 그럴 수 있죠.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차려요? 남편이 차려줘야 되네. 알겠습니다. 예 남편이 차려줘야 되잖아 이거. 아니 그저 해줘 아니야 해줘. 근데 결혼하려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돈을 이제 모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아야죠. 요새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돼가지고. 맞아요. 아니 과일 안 와요? 왔어요. 아 과일 좀 주세요. 네네. 아, 나 과일 너무 먹고 싶네요. 과일 좀 먹읍시다. 아 방송 나와서 읽는 게 더 많네. 아 근데 디아나님이 워낙 솔직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런 털털하고 솔직한 사람을 또 이렇게 좋아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니까 또 좀 까드셔야 돼요. 네. 오렌지 오렌지 까먹어야 돼? 네 거기 받았어. 아이 짜치네 오렌지. 네 방송에서 이렇게 나 딸기나 먹읍시다 랄프 씨. 이거 좀 씌워주세요. 네. 이렇게 나와서 방송 그러니까 이러도 저는 일단 경험이 이렇게 계속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경험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네네네. 한다? 네네네 경험 추억 더 잃을 게 없다 더 잃을 게 없다 아닙니까? 아 그거예요? 여자야 요리할 줄 알아? 네 여기 여자가 알죠. 누가 있어요? 그 습관적으로 하시네 그거를. 맞아. 저요? 저요? 아 진짜 밖에 안 나가시나 보다. 왜냐면 이렇게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 좀 멈춰주세요. 아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네. 저요? 아니 한 번 더 물어보고. 채팅 원 없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좋은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네. 저요를 되게 습관적으로 하시네. 뜯어드릴까요? 아, 제가 할게요. 네. 오렌지? 예. 그럼 좋지. 예, 한 통만. 먹어야 되니까. 코트야. 딸기 두 손으로 먹어주세요. 와, 나 오른쪽 귀에서 이명 들리네. 아, 진짜 나도 좀 피곤하긴 한가 보다. 거의 못 잤으니까. 어, 드세요. 예. 네. 어, 이거 씻은 거 아닌가? 개소리 하는 거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이걸 씻어서 이렇게, 아니 이거 씻지도 않고 그럼 여기 뒤에 따서 줄까? 제발 개소리 하지 마세요. 예. 아니 세척해서 나오지. 세척을 안 하고 주겠어? 말도 안 되지. 그럼 지금 사시는 곳에는 이제 뭐 강아지 아예 안 키우시는 거죠? 애기가 쓸개골. 아, 걔네들 그거 안 좋잖아요. 응. 수술해가지고 본집에다가. 오, 딸기 왜 쉬다. 쉬어요? 네. 뭐 꿀이라도 드릴까요? 응. 괜찮아요? 응. 그냥 드세요. 네. 디아나님, 닉네임 다시 바꿀 생각 없어요? 어, 바꾸고 싶어요. 닉네임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진짜 안 좋은 닉네임. 전이 뱀장어세요. 점점 머리가 이상해져요. 그니까 습관이 디아나님이 입 가리는 거 많이 하고 머리 계속 이렇게 만져. 그래가지고 가만히 못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두세요. 디아나님 편하게. 약간 정서 불안 있어가지고. 아, 가만히 못 있는구나.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여자야, MBTI 뭐야? 아, MBTI 뭐라고? ISFP. 아, 진짜요? 네네. 그게 뭐죠? 그냥 전형적인 집순이 누워 있는 거 좋아하고. INFP가 인프피 아니야? CFP? IS는 상관없어. IS는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 ISTP요. 저 ISFP. 어때요? 이런 그 환경에서 이제 채팅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별 생각 없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예. 코트야, 여자야, 요리는 뭐 할 줄 알아? 그런 쪽이랑 좀 거리가 좀 있으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요리요? 저 원래 그 한 라면도 못 끓일 것 같아요, 솔직히. 그 700시간 정도를 원래 저 요리 방송 했었어요. 예? 요리 방송, 쿡방. 쿡방을 했었어요? 네, 700시간 정도. 어. 그리고 어, 반전 매력 있으시네. 역캠 이제. 쿡방을. 쿡방 뭐 메뉴 뭐 계란 삶아 먹기 이런 거 했어요? 아니요, 닭갈비. 아, 진짜 닭갈비요? 마트에서 이렇게 양념 다 돼 있는 거 사가지고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굽는 거야? 아궁이. 아, 그럼 직접 그러면 양파 썰고 뭐 파 썰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 개쩌네. 밀키트 잘 이용하실 것 같은데 전혀 아니네요. 아, 전혀 아니네. 이게 내 거구나. 어, 다 한 거죠? 손질 하나하나 해가지고. 지금 베비시죠? 네.
베비 되게 빨리 따셨죠? 네, 네. 한 번에. 노출도 잘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 노출할 때는 과감하게 하는데. 아, 하세요? 네, 할 때는 하는데 요새는 좀 안 하고 있어요, 많이. 왜 안 하게 됐어요? 이유는 없는데 그냥 안 하게 되던데. 다시 보기 다 지우시잖아요. 맞죠? 오빠의 간섭이요. 아, 남친구 없으시대?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치. 아니 있으면 나오겠냐고. 그치. 그것도 맞지. 아, 이분이요. 그 습관이지. 왜 정지가 오시나요? 그냥 디아나님은 조금 이제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솔직하고 좋아요. 말씀하실 때 약간 에? 아? 이렇게 하는 거. 아. 하나 남은 거 코트 거인데 당황. 코트 하나 남은 거. 아, 전혀. 아,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이대로 놓고 있으면은 그 저기 저 오렌지도 올 거예요. 오렌지도 좀 먹어야겠다. 술은 좀 드세요? 아, 저 술 마셔요. 코트야, 여자야 담배는 피워? 어디서 이렇게 자꾸 진동이 울리는데? 무슨 진동이요? 아니 여기서 뭐 진동이 울리는데? 아닌가? 미치셨어요. 아니 진짜 진짜 이상한 사람 좀 이상한데 잠 많이 못 자. 그게 아니라 약간 징 거리는데? 이게 제 건 줄 알았는데 제 것도 아닌데?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 아, 제 거 맞네요. 봐봐요. 아. 봐봐요 진짜 이거. 예. 네. 설마 그 바탕 화면에 있는 거 본인이에요? 네네. 개쩌네요. 바디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찍으셨는데 몸매 야무지시네. 아, 저는 방송할 때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진짜 수분이 필요해갖고 보통 이제 뭐 커피 마시거나 이제 물 마시거나 그런데 저 이제 오렌지를 요즘 너무 오렌지 빠져갖고 환장하고 먹거든요. 예. 네. 이게 저기 디아나님 거다. 보여달라는데요? 네. 바탕화면이요? 이거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나? 뭐 뭐하세요? 아, 왜 셀카 찍으세요 또?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네. 이게 나와가지고 네, 네. 이거 근데 제 그 거기 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꺼졌네요. 예, 네. 그냥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네. 그 사진을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예. 네. 코트야. 둘 다 미치셨어요? 어디다 보내야 돼요? 꽃누님한테? 네, 예, 저한테요. 아니면 혹시 인스타에 없나요? 있어요. 인스타를 봅시다 차라리. 인스타 탐방할게요. 디아나님 인스타 탐방. 방송국 들어가면 있는데? 네, 링크 드렸어요. 오케이. 알프가 또 이런 것도 야무지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인스타를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왜 잘 안 하죠? 제일 잘하게 생겼는데? 인스타그램 잘 안 해요. 잘 안 하시는구나. 오케이 봅시다. 잘 드시네. 아, 저 지금 진짜 과일 좋아하시는구나. 저 이거 첫 끼예요. 첫 끼. 아, 첫 끼. 저 어제도 안 먹었어요. 햇님 라면 하나 끼리 주시죠. 아이 뭐 라면을 드시게 하는 건 좀 아니지. 네, 네. 네. 과일은 좋아가지고. 누구예요? 저요. 예? 저요. 아 그래요? 누구예요? 아닌데요? 장난이고. 아 강아지 이름 뭐예요? 강아지 이름이? 통통이. 통통이. 아 등에 있는 그 저 타투가 이거였군요. 맞아요. 아 왜 나는 등에 있는 타투라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날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까? 이런 건 괜찮네. 여기에 주먹만한 것도 있어요. 연꽃. 아, 여기에요? 연꽃이 있어요? 네네. 와 언제 하신 거예요?
23? 뭐 저 대상 수상하셨어요? 아니요.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은 적이 없어서. 어, 되게. 근데 진짜 제 진심이에요 이게. 뭐가요? 저게. 아 오케이 볼게요. 어. 안 돼, 민망한데.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은 적이 없어서 너무 얼떨떨 하늠. 왜 이제서야 도전을 했는지 뭐가 그렇게 무서웠던 건지 허무하기도 하면서도 이제 시작도 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에선 말하지 못할 아픔이 너무 커서 제 미래가 캄캄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소중 기회로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맞아요. 오버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에겐 너무 신중했던 용기였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사람이라 저는 사실 아, 얼굴 가리는 등 머리 만지는 등 입을 가리는 등등 다 버릇들이 있는데요. 아 본인 아시네. 네네네 저 알고 있어요.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사람이라서 네. 얼굴 가리는 등 머리를 만지는 등 입을 가리는 등 잔버릇들이 있다. 아 여러분들 네 가지. 그러니까 디아나님의 버릇은 네 가지네. 이거랑 머리 계속 만져가지고 이제 그 정전기 모아가지고 예 머리 지금 미치 머리 지금 장난 아니에요. 아니 뭐 머리 그림 잠깐 살짝만 아니 머리 무슨 오렌지 껍질을 달고 다니시고 아니 그지같이 왜 이러고 다녀. 아 역해마냐. 아 랄프야 의자를 좀 다른 걸 주워야 되겠다. 아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뭐 아, 가만 있어 봐요. 오렌지 껍질을 왜 여기다 붙이고 있어요. 그지 새끼도 아니고 진짜. 아니 오렌지 껍질 있어. 아 미치겠네. 하필 이거 미쳤어요 진짜. 아 아니죠. 아 정전기 너무 심하다. 네. 잠깐 일어나세요. 네. 예 의자를 빼고 라이프 어디가 좀 빼고. 어 저 전기 튀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어. 코트야. 휴대폰 충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차라리 네. 여기 앉으세요. 어. 그래요. 이거랑 그러니까 그 머리 만지는 것도 입 가리는 거. 이런 잠버릇들. 얼굴 만지고. 코트야. 머리로 에너지 파를 쏘시네. 이런 잠버릇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게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좋네. 마음씨가 좋네. 우리 디아나님이 이렇게 그 예쁘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팬들을 되게 아끼시네. 에? 근데 이건 누구예요? 저요. 아 이거 필라테스 하실 때고? 네. 와 사진이 진짜 이게 아이폰이죠? 아이폰으로 찍은 거죠? 아 어떤 거? 네. 다 아이폰 아닙니까? 네, 네 맞아요. 갤럭시 안 쓰시잖아요. 네. 와, 네. 근데 허벅지가 미. 와. 아, 근데 그 각도를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나와요. 아 진짜요? 네, 각도를 저렇게 밑에서 찍으면은 이렇게. 야, 필라테스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두 달.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네. 아니 한두 달 아니 나는 몇 년 한 줄 알았어요. 지금 의상도 그렇고 존나 전문가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지린다 운동하는 여자구나. 한두 달 했네. 존나 어당이네 이분. 아 이제 개어당이야. 어 오운한 오운한 같은 거 안 하신대. 근데 오운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운한 오늘도 운동 완료. 예. 그 남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거. 코트야. 어, 왜 그걸 보여줄 수가 있지? 언더아머 풀셋 입은 거네. 기웃 기웃. 그러니까. 아예 오렌지 별 맛 없다. 맞죠? 어, 근데 배불러가지고. 아 얼굴.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방송을 하면은 얼굴이 많이 부었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더라고요. 근데 좀 부었어요? 지금도? 예?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저? 부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되게 많이 부었다, 얼굴에 살이 많다 이런 말. 근데 혹시 실제로도 좀 이 캠미랑 실제로도 그런지 궁금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내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디아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랑 네. 여기 정면으로 이렇게 디아나님이 이제 캠에 나오는 거랑 어떤 그 좀 괴리감이 있는지 네네네 네. 딱 보여드릴게요.
그 디아나님을 네. 보면은 저 형은 본인 얼굴이 부러터져서 감이 없어요. 딱 치세요. 네. 제가 디아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빡 그려드릴게요. 네. 설마 이마죠 이마. 어, 네, 여, 네, 이쁜 거 아니에요? 예, 네,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니 닮았어. 아 닮았어 진짜로. 이런 느낌입니다. 정답 신정환. 아 근데 제가 요즘 네. 좀 경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좀 이렇게. 어디로요? 뭘 이거? 네, 아 네. 얼굴 모니터링 하셔야 되니까. 아니 채팅. 여기, 아, 채팅. 여기 보면 좀 이상하게 보시죠. 그러면 채팅을 졸라 크게 띄워드릴게요. 보시면 아주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여러분 채팅 좀 쳐보세요. 아 별론가요? 오! 와 너무 좋아요. 와 눈이 진짜 안 좋으시네요. 네. 아 여러분 채팅을 어떻게 띄워줬냐면 이렇게 띄워줬어. 이렇게 크게 띄워놨어. 와 이걸 봐야 될 정도다. 근데 시선을 제가 봤을 때는 디아나님 얼굴 보고 계신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이대로 네네 예, 요게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예. 아 이거는 보여요. 예, 눈을 좀 약간 좀 찌푸리셔가지고 네. 안 이쁘게 나오실까봐. 제가 좀 경계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 상대방을 까면서 웃기는 거를 네. 좀 자중하려고 해요. 아 왜냐면은 이제 네. 코트야 너는 네가 뭐 잘난 것도 아닌데 네. 왜 이렇게 게스트가 힘들게 너희 집까지 네. 이렇게 왔는데 네. 같이 방송을 하는데 왜 이렇게 꼽을 주냐 왜 이렇게 네. 자꾸 야지를 주냐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오늘 좀 그 지금까지 네. 좀 많이 꼽을 줬나요? 아니 뭐 꼽 준 게 있었나? 없었죠? 네 전혀. 봐봐 지금까지 다 해놨대.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 당사자가 괜찮으면 상관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시작이야. 장난이고. 예. 아니 좋은 기억 나는 진짜 심어드리고 싶더라고. 네. 저 지금 너무 좋은데? 왜냐면 이게 진짜 3년 동안 너무 외롭게 방송적인 얼마나 그 외로움이 있었으면은 그 감스트 방송 그 저 맛방님 소개팅 거기 이제 나가셔갖고 저 했겠냐고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그냥 네, 그쵸, BJ들이랑 거의. 방송하고 싶어갖고 맞아요. 근데 최근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저 무슨 뭐 크루니 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아프리카에. 그런 아 제가 그쪽에는 관심이 아예 없어가지고 크루 뭐 이런 거는 엑셀 이런 거? 네 이런 거 아예 그러니까 진짜 특이하신데?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저도 들으니까 근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지금 후회 중인 게 그때 할 걸 아니요. 2, 3년 전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보라라 그러나? 보라 콘텐츠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예, 맞아.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크루 아니면은 뭐 그 엑셀 방송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그쵸. 사실 좀 많이 후회하긴 해요. 왜 그때 합방을 안 했을까요? 아 진짜 아니 디아나님 은근히 진짜 통찰력 있으시네. 왜? 아니 어떻게 역캠에 비해서 이제 보라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떤 생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역캠은 남한테 관심이 1도 없어요. 방송하기 버튼만 딱 누른 다음에 방송 쓱 하고 나서 요즘 어디가 잘 터지나 풍투데이 딱 들어가가지고 풍선 많이 터지는 방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장님한테 쪽지 보내는 거죠. 예. 그런 게 실제로 있다 하더라고요. 예. 저희 방송 제 방송도 한번 놀러 와 주세요. 잘해 드릴게요. 예. 오늘 그 방송에서 조금 실망스러우셨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마음 아팠어요. 재방송 한번 와주세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툭툭 던져서 끌고 오는 거죠. 예, 아주 그냥 아주 뭐랄까 그 좀 밀림 그 자체예요, 진짜.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런데 뭐 이제 몇 년 전에 보라 컨텐츠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말씀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잘 오셨네, 진짜.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제 이 시간이라는 거지. 둘 다 좀 약간 좀 잠도 많이 자고 좀 컨디션이 괜찮은 상태에서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거란 얘기죠. 아, 맞아요. 네, 그죠? 맞아요, 맞아요. 저 몇 살인지 모르죠? 저 몇 살 같아요? 딱 그냥 진짜 딱. 예, 진짜 진짜로? 딱. 예. 아니 뭐 이렇게 오래 봐요? 아니 몇 살 같죠? 뭐. 아니 나 좀 답답하네. 아니 빨리 얘기를 해봐요. 예. 35? 35? 어떻게 알았어요? 어 맞아요? 예. 오 진짜요? 아니 눈을 그렇게 크게 뜨지 말아주세요. 좀 무서웠어. 아 왜? 아 눈이 커가지고. 어때 눈이 그렇게 커져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너무 원래. 크게 뜨지 말아주세요. 응. 사실 37이에요. 아 그래요? 코트야. 통찰력이 없으셨네요. 근데 이런 거 맞췄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 아, 내가 뭐 있는 거 같고 약간 나도 그럴 때 많잖아. 맞아. 방금 그랬는데. 그렇구만. 디아나님, 좀 뭐 서울 인천 말고는 가기 싫으신 듯한 게 너무 보여갖고. 저요? 예. 아 눈 크게 뜨지 말라 했지. 아니요. 아니에요? 네. 춘천 갑시다 그러면. 네네네 좋아요. 아, 왜냐면은 제가 사전 답사 한답시고 어저께 이제 평택 천안 갔다가 이렇게 인천 해갖고 왔거든요. 아 저요 안 할게요. 진짜 안 할게요. 진짜 많더라고. 진짜 사람 너무 많아갖고. 저요 해도 돼 여러분들. 그냥 냅둬. 네 냅둬. 그냥 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지 게스트가. 그래야 앞으로도 게스트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지. 아, 자 일단 여러분들 내가 진짜 딱 얘기해줄게. 채팅 행동 강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여러분 디아나님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 오신 거야. 병술 먹방이나 하시고 인천에 계시죠. 예, 짜치는 채팅 하지 말고 또 행동, 제스처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뭐 예민한 거 같은데 뭐 한 거 같은데 이런 거 하지 말자. 예, 난 진짜 디아나님이 오늘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 나도 어차피 이제 월요일 화요일 휴방이잖아. 정말로 알겠죠? 예. 그 디아나님. 네. 오늘을 기점으로 네. 저희 코트야. 진짜 뭐 저 네, 위대하신 고왕님. 예. 그 오늘을 기점으로 저 형 동생 하죠? 형 동생. 네. 예, 좋지 않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요. 저 영광이 친한 분 있어요? 채팅창 회색 바 좀 지워. 알았어. 오케이. 친한 분 있어요? 뭐 BJ 중에 연락하시거나 좀 그런 거죠? 아니요.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좋네. 저도 없어요. 저 원래 있었거든요. 네.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왜요? 뭐 제가 이제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좀 이제 나락. 코트님. 예. 네. 왜 나락하셨어요? 아픈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 네. 나락 한번 가보실래요? 본인 나락도 안 가시고 왜 4, 5개월 쉬었어요? 에? 셀프 나락 가셨어요. 네, 아무튼 그런 좀 일들이 좀 있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코트야. 사실은 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서 이제 합방도 하고 나의 기준이 엄격해서 이거 듣자마자 왜 나에 대한 기준 왜 이렇게 엄격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뭐였더라? 여자야 색소 진창맨 그 맛 좀 볼래? 옷 이렇게 맞아요 그거 보고 엄청 웃었는데 근데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방송 태도가 너무 별로다. 오. 시청자분들이 뿔이 많이 나갔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욕을 많이 먹었던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한 7개월 쉬었어요. 7개월. 그리고 이제 작년에 2월 14일 그때 딱 복귀해갖고 지금까지 방송하고 있는 거죠. 디아나님은 이제 안 쉴 거죠? 방송? 네, 열심히 할 거죠? 저는 이제 쉬면 안 돼요. 제일 잘 됐을 때가 그러면은 가장 좋았을 때가 데이터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 풍선도 그러고 뭐 그때 이제 좀 상황을 묘사해보라는 얘기죠. 그때 잘 됐을 때는 풍 잘 받았을 때 한 달에 뭐 얼마 정도? 몇 개 정도? 최고로 잘 받았을 때가 61만 개 한 달에? 예. 형님, 전국 노래자랑처럼 오래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필리핀 도현님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야, 진짜 많이 받으셨네. 사실 딸이 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풍이 제일 중요한 거고 하니까. 그래요. 10대 같은 거 하셨어요? 해본 적 있어요. 실제로 만나니까 어떻던가요? 진짜 궁금해요. 너무 좋은 기회죠. 나이가 사실, 어떻게 되셨어요, 그분은?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보다 많이 하셨어요, 10대를? 동생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고, 오빠도 있었고. 그 가게 확률을 뚫고 10대를 뽑은 사람들이 있군요. 그럼 10대 하면 밥은 누가 삽니까? 보통은 제가 산다고 하는데 다들 젠틀하게 본인들이 사주세요. 진짜요? 네. 밥 먹고 딱 해줬어요? 그럼요. 좀 그렇다. 근데 10회 하면서 마음에 드신 분도 있었거든요, 제가. 역으로? 역으로.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술 한잔 하자고. 왜 눈빛이 그러세요? 그러는데? 진짜요? 네. 아니, 본인 감정에 대해 되게 솔직하시네요. 저는 밀당 이런 거 없고 그냥 딱 싫은데 씨발아? 와.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밀당. 아니, 디아나 님 점점 볼매다, 여러분들 맞죠? 예. 이런 여자 없어요. 그리고 뭐 술 그냥 술 한 잔 하자 하면은 마셨던 기억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역행 이런 거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10대 나오시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좋게 연락을 하다가 끊었던 적도 있어요. 술 먹고 그냥 헤어졌나요? 그럼요. 뭐예요? 첫날부터. 왜 술 먹었어요? 그렇게 할 거면 왜 술 먹었어요? 술 마시면 이제 본인의 이렇게 뭔가 이런 취중 진담들이 나오는 걸 듣고 싶었어요. 진정성 있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 네네. 진짜 휴머니즘 좆대네, 디아나님. 디아나님. 네? 이렇게 인간적인 분이었어요? 전 디아나님 약간 로봇 같았어요. 그래요? 처음에 AI 같았어요. 오. 생긴 거 같아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약간 좀 너무 좀 무뚝뚝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약간 사무적인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진짜요? 그러면 좀 술 먹고 할 때 뭐 술 게임 같은 것도 했나요? 그런 걸 왜? 뭐 이렇게 뭐 베스킨 라빈스라든지 뭐 병뚜껑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뭐 안 했어요? 이제 그럴 나이는 지났잖아요. 정말 짜치네. 뭐 술 먹으면서 그냥 뭔 얘기를 해? 술 게임을 해야지. 뱀사한사라든지. 족같죠.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디아나님. 디아나님, 그럼 이 팔찌는 본인이 사신 거예요? 저 일했을 때 샀어요. 저 이거 방송하면서 산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쇼핑몰 하던 시절에. 네네네. 쇼핑몰은 왜 망했어요? 여차저차 망하던데. 잘 안 팔리고. 잘 팔릴 때도 있었어요? 잘 팔릴 때 있었어요. 그때는 뭐 한 달에 얼마나? 그때 한 달에? 이게 좀 이렇게 오락가락 하긴 했는데 한 달에 최고로 많이 벌었을 때가 매출? 연이요?
한 달. 아 그냥 좀 빠딱빠딱 대답하세요. 연. 예. 어 연은 물고 한 달 한 4,800. 미쳤다. 많이 벌었을 때가 4,800. 근데 그게 순수익은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디애나님 그러면은 그때 쇼핑몰을 하던 나 그리고 지금 인터넷 방송 BJ가 된 나 네. 어떤 게 개꿀입니까? 하나 둘 셋. BJ 개꿀이에요. 인정하시죠? 네. 이거 봐 BJ 개꿀이야. 어떤 부분이 개꿀인가요? 일단 출퇴근 없는 거. 그렇지. 또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휴방할 수 있는 거. 그렇지. 또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뭐? 아니 뭐 차비 안 드는 거? 출퇴근 차비 안 들고 뭐 하나 빠진 거 같은데요? 노래하는 코트와 합방을 한다는 거? 안 되겠다. 나 담배 한 대 피워야겠다. 좀. 어. 네. 아, 나 여러분들 담배 한 대 펴도 되나요? 담배 한 대 피워 올게요. 여기서 바지 펴주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아니, 이것도 진행 못 해요? 아니. 아니, 3년 했다면서. 아니, 베비 자격 박탈해야겠네. 아니, 이 정도 진행력도 없이 방송을 어떻게 합니까? 에? 아니, 오늘 분명 본인 방송에서 그 미동도 없는 채팅창에서 네. 목 뻘개져갖고 누가 이기나 보자면서 오빠들 아 채팅 진짜 안 치네 채팅이라도 좀 쳐줘야 나 그냥 끌까? 기싸움 했잖아요. 아 이렇게 채팅 많이 올라오는데 채팅 많이 보시면서 저 방송 한번 진행해보시죠. 코트야. 네. 알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아메리카노 안 먹어요. 그럼 저 마지막 거 먹으면 살 찌는데. 어, 아니 저는 살 잘 안 쪄가지고. 어우 재수 없어. 네, 필리핀 도현님 감사합니다. 쌈배 한 대 저 피고 올게요 여러분들. 행님 많이 피십시오. 조금 이제 약간 좀 이제 좀 긴장이 조금 풀리죠? 네. 네, 다행이네. 아주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랄프야. 예. 이게 카메라가 지금 뭔가 우리 필터가 아예 안 된다는 느낌이야. 다시 확인할게요. 어, 나 얼굴에 지금 약간 본 검버섯 핀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아, 된다. 된다. 멋있네. 된다 이제. 아, 됐어. 이제 됐어. 초점 안 잡을 때는 그래. 아, 됐어. 아, 잘 켜져 있는데요. 어, 됐어. 예. 아무것도 하지 마. 어. 좀 가까이 보세요. 예. 네. 여기서 지금 좀 멀면은 초 잘 못 잡아요. 멀면 못 잡아요. 아. 지금 안 잡히는데 아예. 형 때문에 그래. 형 나오지. 아 내가 나오는데. 네 나오고 잡히죠. 그리고 아 맞다 손 내려야 돼. 맞아. 이거 손 올리고 있으면 얼굴로 인식을 잘 못. 얼굴 인식을 못 해요. 예. 민망해라. 어 얼굴 빨개졌다 나. 손을 묶어 놓을까요? 아 진짜. 아니 그 벌을 고쳐봐요. 아 할 수 있다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 왜 왜요? 아 왜 저 이렇게 아 바지가 좀 부담스럽나요? 예? 아니, 내가 좀 부담스러워. 내가요? 아니. 뭐가 부담스러워요? 아 지금 됐어요. 됐어요? 피고 왔어요. 아 아까 약간 저기 도끼 자국이 좀 보였나요? 아 미안합니다. 존나 꼽태우네. 나는 좀 매너 있게 했는데. 제 약간 바지 약간 도끼 자국이 좀 저기 했나 봐요. 그 손을 올리면 네. 오히려 못 잡아요. 그러니까는 아~ 한번 손 내려봐요. 어. 아니 본인이 성형했다고 밝혔는데 뭐 어때? 아 지금도 보여요? 뭐 어떻게 하라고? 긴 바지 볼까요? 아니 빨리 가세요 일단. 아니 싸가지 없잖아. 아 잠깐만 나 저기 핸드폰 좀 가져. 금방 갔다 올게요. 손을 내리라니까요? 손을 내려야 돼. 그래 얼굴 조금 더 보면 돼. 아 화장실 좀 할 것 같아. 코트야 뭐 눈싸움 하자고? 뭐해? 아 나 어떡해 뭔 말해 왜 못하겠어요? 포크 주소 여자야 어 무슨 말해 양태야 도끼 꺼내라
코트야. 싸움 잘 하시나요? 왜 안 말하냐고 때려보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예. 이렇게 관심 받는 적이 처음이어서 코트야 왜 우리랑도 기싸움 하시죠? 아. 막상 좀 채팅도 올라가고 그런데 아예 안 보시네 잘. 아유 보고 있는데. 아니 일반인 아니에요. BJ분이 위에 BJ 디아나라고 써놨잖아. 코트 형 저 여자가 형 남자로 마음에 든대. 아 그 걔가 말 같지 않으라 좀 하시죠. 예. 저는. 채팅창 눌러가지고 빠져 지워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더우세요? 어 네. 떴네. 그 저 디아나님. 네. 그러면 뭐 매운 것도 잘 드세요? 네 저 매운 거 좋아해요. 어 좋아해요? 좋네요. 극악도 좋네요. 지금 딱 이 그 앵글 좋네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한 5시쯤에 네. 이마에서 빛나시는 게 저희 집에 있는 훈제란이랑 비슷하시네요. 예. 이마가 원래 이렇게 동글동글했어요? 네. 아. 소데스카. 카톡 왔었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 춘천 가겠습니다. 춘천 가고요. 춘천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하겠습니다. 네. 4시니까요. 1시간 뒤에 딱 가겠습니다. 1시간 뒤에. 아, 지금은 좀 그렇고요. 지금 너무 어둡잖아. 예. 5시 조금 넘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갈만하죠. 근데 뭔가 너무 요즘 바이크 방송이 너무 좀 빈도가 좀 잦아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그런 느낌도 좀 들어서 요즘 그쵸 너무 뭔가 나는 그런 건 싫어. 뭔가 너무 이걸로 막 때우려고 한다는 느낌은 좀 주기가 싫어서 예 이제 이번에 벚꽃 딱 보고 코트야. 나서 좀 접을게. 여자야 노래 잘해? 아니요 노래 잘하세요? 노래 못해요. 노래 못해요? 네. 뭘 잘해요? 저요? 예. 얼굴 가리기? 왜 그렇게 봐요? 그렇게 웃겨야 되나? 아니요 좋아서 네. 아 진짜 안 가릴게요. 가려지네. 아니 근데 안 되면은 안 한 그 저기 그냥 놔두시는 게 나아 여러분들 그게 맞아. 그게 맞아요. 그 술을 아까 뭐 술 뭐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술 뭐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이게 컨디션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네네 한 병 반? 한 병 반 정도? 소주? 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소맥 아니면 독주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온리 소주는 조금 세요. 그러니까 더 빨리 취한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요? 잘 드시네. 잘 드시는 거죠 여러분들. 네. 이게 새벽 2시에 켜진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예, 새벽 2시에 켜진 방송이고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좀 설명드리자면은 그 이제 뒤에 텐덤에서 여행 방송 그냥 힐링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항상 혼자 솔바리만 다니다 보니까 그걸 발이라 그래요. 바이크 라이딩의 저 줄임말이 이제 발이라 그럽니다. 발이. 예, 그래서 그 좀 솔바리만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사실 저도 좀 아 진짜 풍경 좋고 이렇게 좋은데 왔는데 너무 혼자 다니니까 너무 찐따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역행분을 좀 섭외를 했습니다. 예, 괜찮죠? 그냥 술 먹방이나 하자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예,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저 화장실 한번 다녀. 네, 다녀오세요. 다녀올 동안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냥 술 먹방 갈까 여러분들? 그게 맞을까? 그래 술 먹방이나 하자. 뭔 라이딩이냐 맞지? 어 그리고 딱 얘기할게. 월요일 날 그 섭외가 됐어요. 누가 섭외가 됐냐? 진짜 찐 여자 라이더. 예,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분이 됐다고 하거든요. 전화 좀 잠깐 해볼게요. 뒤 안 태우고 같이 밖에 타. 어, 쉬어봐. 그 나 지금 방송 중인데 그 내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월요일이 오늘 월요일 얘기한 거 아니지? 어 너무 좋은데? 월요일 날 쉬는 거면 코트야 몇 살인데 여러분? 오늘 안 타신대? 오늘 아예 안 타신대? 어 아 오늘 아예 안 타시는구나. 그럼 다음 주 정도? 어 다음 주 정도가 되겠네 그러면은. 그러네. 아 그럼 다 다음 주로 가야 되겠는데? 오케이 알겠어. 그럼 좀 더 저기 뭐야 좀 조율해보자. 아 다음 주는 또 우리 그 저 동호회 애들이랑 같이 좀 타러 가야 돼갖고 예, 그때 남자만 한 8명인데 여자 한 분 오는 거는 좀 아니라 그래가지고 예 애들이 약간 여혐이 있어요. 저희 동호회 애들이 여자 라이더에 대한 아주 그 편견과 선입견이 엄청난 애들이에요. 요즘 그 자리에 여자 한 분 딱 오면은 힘들지. 그래갖고 내가 그냥 그 자리에는 부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먹방? 일단 물어보자 디아나님한테. 코트야 특호야 백반석씨도 오토바이 잘 타시던데 누군지 몰라요 백반석님이. 그래 술 먹방 가자 그냥. 어 엘프야 네? 저 술 먹방 가자. 술 먹방 안주도 좀 시키고. 어? 한주 뭐 어떤 걸로 준비할까요? 아이 그건 너 선에서 알아서 해. 선생 왜 안 갔음? 나갔다 왔는데 거의 한 시간 동안 벚꽃 드라이브 한 듯. 하, 존나 가고 싶네요. 그럼 그러면은 술 먹방 하고 예 디아나 씨. 네? 그 어차피 월요일 날 할 거 없잖아요. 어 나 밟아본 줄 알았네. 어차피 월요일 날 할 거 없잖아요. 아 네 저 오늘 휴방. 아 고정 휴방이. 예. 저희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술 먹방 하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아, 네. 예, 뭐 약간 과일로 배도 좀 슬쩍 채웠겠다. 네, 이 자리에서 네. 그냥 술 먹방이나 가시죠. 팬분들이 술 먹방 하시래요? 네. 네, 그래, 네, 팬분들 따를게요. 네, 네, 괜찮죠? 네. 오케이. 그럼 랄프가 좀 시키고, 예. 네, 술도 좀 사오고, 그렇게 합시다. 예. 술상 핍시다. 예. 아, 또 그거 있구나. 디아나님 역덕 마라탕 원픽이라고? 아니요 저 마라탕 못 먹어요. 아 난 근데 매운 거 지금 먹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예 매운 거 말고 뭐 좋은 거 든든하고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메뉴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 뭐 딱히 먹고 싶은 거 지금 있으세요? 배달 음식 중에 한번 골라봐요. 일단 볶음 하나는 필요할 것 같아. 그냥 저는 국물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국물만. 진짜요? 네, 국물만. 오, 좋은데? 나쁘지 않네. 오케이. 지금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가지고 뭐 차라리 뭘 먹으러 갈까? 뭐 이렇게 술 먹방을 하러 갈까요? 포차 같은데요? 어.
아니면 여기서 그냥 네, 이, 여기서 방송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오케이 실례 여기서 합시다. 코트야. 네. 육사심이 어때요? 육사심이 아니요 아니요 좀 육사심이 이런 거 이제 좀 그만 저 최근에 이제 간 천엽 먹고 나서 이제 그만 먹고 싶어요. 생 거는.